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흐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할 수 없는. 제가 왜 이런지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연수입니다. 출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출발연수의 랭킹쇼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여자분들이 좀 싫어하는 남자의 허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연 어떤 허세를 가장 좀 싫어하시는지 한번 랭킹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보시면 테이블 위에 외제 차키, 그리고 또 금목걸이 주렁주렁, 나시의 문신, 스키니진의 클러치백, 자칭 의자왕, 카사노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저는 아무것도 포함이 되지 않네요. 좋은 건가 근데? 가장 싫어하는 남자 허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저희가 한번 랭킹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출발 연습입니다. 출발!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의 허세, 허세 유형을 한번 벌써부터 반응을 갑자기 벌써부터 지금. 자, 일단 여러분들 2위는 나시의 문신, 그리고 3위는 테이블 위에 외제 찾기, 그리고 4위는 자칭 의자왕 카사노바 붙여주세요. 1등은 스키니진의 클러치백, 5위는 금목걸이 주렁주렁. 스키니진의 클러치백을 가장 그냥 싫어요. 너무 스키니진도 싫고 클러치백도 싫고. 그 클러치백에 진짜 딱 그 막 구찌 그 뱀 있잖아요. 아, 있죠. 그거 달고 그거 더 싫어요. 아, 클러치백에 뱀 있고. 용이어도 싫나요? 용도 싫어요. 뱀 싫고 용 싫고. 혹시 피카츄는? 피카츄는 인정. 아, 스키니진이 더 싫어요. 클러치는 알겠거든요. 아, 스키니진이 더 싫다는. 그 아이돌 이제 남자 막 그룹 보면 되게 스키니진 좀 잘 어울리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건 걔네니까. 아, 좀 싫어하는 그런 허세 유형이 있다 혹시 있으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RPM 이빨 올려가지고. 네! 그거 F1 그랑프리 뭐 경기장도 아니고 맞잖아요. 동네 골목길에서 뿡 하면서. 여자인 우리가 봐도 여자가 하는 저 행동은 정말 좀 여우짓이다. 웃으면서 이렇게 터치하는 거, 그런. 아, 웃으면서 터치하는 거. 웃으면서 남자 허벅지 만지는 여자대 그 허벅지 만지는 그 바지가 스키니진 남자면, 와, 이거는 그들이 만나는 건 최고의 조합이네. 최반 한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상 또 되게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식탁고 이렇게 또 빼서 집에 식탁고 이런 네. 문이 많거든. 네. 밥 먹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둘러서 네. 바로. 추우니까 그렇죠. 네. 발음 다시 한번 더. 스시. 스시 찍으면 롤 많잖아요. 예. 아무래도 롤처럼 잘 말렸어요 지금. 롤. 네. 바로 롤. 미친놈 한번 하나 둘 셋. 미친놈. 1등 뭔가요? 하나 둘 셋. 오. 나빠요 이거는. 꼴값을 떨어요. 네. 1등은? 나시의 문신. 네. 문신 한 분을 만나본 적이 있긴 한데 네. 이게 긴 팔을 입고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팔을 걷으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굳이 보여줄 이유가 있나 해서. 굳이 문신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알아서 벗겨서 볼 텐데. 아니, 그런 의미가 지금. 그건 아니고 이쁘게 하는 건 괜찮은데 굳이 막 용문신을 이렇게 쫙쫙 한다던가 그런 건 조금. 어차피 보게 되는데 굳이 지금 벗을 필요가 있나 싶네요. 그렇지 그렇지. 네. 출발 연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시국이 좀 시국인지라 네. 마스크를 쓰시니까 더더욱 이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한강에는 어떤 일 오셨나요? 아, 그냥 둘이 만나보려고 오랜만에 아, 둘이 이제부터 아니 잠깐만요. 1등은? 저도 이걸로. 금목걸이 주렁주렁. 오, 이런 요청도 괜찮을 것이? 너무 나 허세다 뭔가 그런 걸 티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허세남이다 이런. 근데 외제차는 그냥 누구나 네. 할 수 있는 거고. 아, 본인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람보르기니. 네.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라고 생각하시면요. 저 지난 도시 게임 GTA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예, 게임 아니거든요. 예. 저희 대학이랑 이제 송신대랑 비교하면서 자기 네. 여동생이 연극하는 친구인데 네. 송신대가 훨씬 세다고 이러면서. 아니 네. 자기 대학교 다니는 거 자기 여동생 대학교랑 자기 여동생. 네. 그렇지만 우리 삼촌 싸움 잘하는데 뭐 그렇지 맞잖아. 우리 삼촌 싸움 잘해 그렇지면 그럼. 아주 아름다운 선남 선녀 한번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다리가 아파서 그런데 살짝 앉아도 괜찮을까요? 아, 네. 가방 치우시고 예, 예, 앉아서 좀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 또 이제 많은 또 우리 또 죄송합니다. 다리가 좀 많이 아픈데. 굉장히 좀 편했거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잠깐 앉아가지고 네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자랑 한 가지만. 착해요. 아, 외모는 별로다. 오케이. 아니에요. 자, 자. 발로 이렇게 뭔가 하나 둘 셋. 아, 스키니시네. 클러치 빼. 여러분들 바지 한번 찍어주세요. 아, 나이키 바지. 전혀 뭐 붙지 않는 아주 편안한 바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스키니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렇죠. 스키니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가방 보세요 여러분들. 백팩 그렇죠. 전혀 클러치 느낌 아닌 그렇죠. 아, 이거 매는 사람은 예. 스키니를 입고 금목걸이를 예. 하고 예. 문신을. 아, 진짜로. 야,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남자친구 하나도 포함 안 되어있네요. 다행입니다. 아, 같은 남자가 와도 정말 이런 허세는 보기 싫다. 어떤 건가요? 아, 여자친구가 있어요. 일단 어. 여자친구가 있는데 맨날 다른 여자 얘기하고 뭐가 이쁘다는 그런 소리를 해대서 아, 볼 때마다 싸대기를 한번 갈기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는 친구거든요. 출발해서 저도 좋아요. 오늘 한강 오니까 좀 분위기 어떤가요? 좋은 것 같아요. 아, 한강 분위기 좋나요? 네. 한강 분위기 좋고 네. 같이 얘기하는 분위기 좋고 네. 제 얼굴 분위기는 어떤가요?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늦었어요. 네. 좋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허세 한번 붙여주세요. 두구두구두구. 나시의 문신이. 아, 그냥 나시가 그냥 싫어요. 아, 나시가? 네, 일반적인 남자들은 곁털을 안 밀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그렇죠. 싫어요. 아, 진짜로? 네. 그럼 만약에 본인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민 건 괜찮다. 밀고 몸 좋은 건 괜찮다. 아, 밀고 몸 좋은 건 괜찮아. 짜파게티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짜파게티가 주렁주렁 돼 있는데 그 상태에 나시는 좀 싫다. 네. 샤프심 있고. 네. 짜파게티가 아, 싫어. 주렁주렁 있고. 샤프심 싫어요. 샤프심 싫고. 네. 저 우리 친구는 나중에 이렇게 왁싱샵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1등은 무엇인가요? 하나, 둘, 셋. 저는 나시의 문신. 어? 문신을 보여주는 것도 싫고. 문신이 많은데 몸도 좋고 잘생겼다 그래도 싫나? 아니요. 그럼 잘생기면 좋죠. 에이. 박보고 문신 있으면 상관없다. 당연하죠. 에이. 1등은 가장 싫어하는 허세는 나시의 문신. 문신. 굳이 나시를 입는 것 자체가 그냥 막 다시 하고 싶어서 입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별로. 아, 팔뚝에다가 뭐 착하게 살자라든가. 맞잖아요. 차라리 친절. 그렇죠. 따로 했지만서도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나시의 문신이라는 말씀을.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거기에 막 명품 지갑, 명품 일부러 막 보이게 찍기, 명품 로고 보이게 막 찍는 거라. 그런 게 싫어서 뭐 저는 뭐 저 디아도라라던가 그다음에 니코보코, 뭐 조다시 이런 걸 입고 일부러 보여주거든요. 꼼바 입고 그렇지. 브렌다노 이런 거 입으면 이제 또 그렇지. 다이소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출발한수. 아, 좋아요. 한강 분위기 어떤지 말씀 한번. 텅 비었네요. 아, 텅 비었다고 해. 제 머리도 텅 비어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자 허세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과하면 보기가 싫죠. 아, 과하면 보기가 싫다고? 저도 좀 사투리가 좀 과하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렇죠. 본인 사투리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투리요? 예. 네. 괜찮은데요? 혹시 설마 지금 안 썼다 생각하시나요 지금? 방금 안 쓴 것 같은데. 금목걸이. 금목걸이 주렁주렁. 노란색이 꼴보기가 싫어. 약간 돼지의 목걸이 그런 거. 살집이 있는 뭔가 건달 느낌이다. 그런 게 좀 센 거잖아. 날티가 많이 난다. 날티가 많이 난다. 출발하면서 인사 한번 안녕. 바이. 감사합니다. 왔습니다.